주식이었습니다. 뭐 아니면 이제 짐승들이 먹이로 이렇게 사료로 사용하는 그런 것이 보리였는데, 하루 일하면 얼마를 받느냐면 요즘은 이제 한 12만 원 정도 받습니다. 10만 원 잡고 노동자 하루 품삯이 10만 원인데 그 한 10만 원을 받아가지고 밀 한 대를 산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밀 한 대가 1.6kg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밀 한 대 샀는데 10만 원을 드렸어요. 이거는 양식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비싸진 거예요. 한 10배로 오른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엄청 뛰었어요. 극심한 기근이 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기근을 이렇게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성경에 보면 기근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명의 여자들이 한 화덕에서 구운 떡을 가지고 가는데 저울에 달아서 간다.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열 명의 여자들이 한 화덕에서 구운 떡을 가지고 가는데 그것도 저울에 달아서. 그냥 퍼주면 되지. 왜 저울에 달아요? 없으니까. 공평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저울에 다는 거예요. 아주 극심한 기근이 몰아닥쳤다는 것입니다. 저울에 달아주는 그 조그마한 떡을 가지고 돌아가서 먹는데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거죠. 너무나 양식이기 때문에 배가 고프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교회가 세속적으로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졌던 그 시대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의 아주 국교가 됐어요. 모든 혜택을 다 받아요. 먹고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그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리적인 그런 기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건 말씀의 기근인 것입니다. 말씀이 변질되고 부패된 것이죠.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모스 8장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사람이 이 바닥에서 저 바닥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여자와 남자가 다 가하여 피곤하리라. 이 아모스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여로보암 2세 시대예요.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인데 이 여로보암 2세 시대는요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번영했던 시대예요. 이거 막 다른 이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가지고 땅을 이 영토를 확장했던 그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그 아모스가 무슨 예언을 하고 있어요? 기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근은 어떤 기근이라고요? 말씀의 기근이라고요. 여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고요. 양식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이제 버가모 시대, 그래서 이 세속화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야 듣기 어려운 바로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인의 흰말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검은 말이잖아요. 순결을 잃어버리고 지금 빛을 잃고 어둠에 휩싸여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6장 6절에 보면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 부분이 왜 있는지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밀과 보리, 감람류, 포도주는 사실 그 당시에 꼭 필요한 곡식들이었어요. 생필품이죠. 그런데 이 밀과 보리 앞에 나와 있는 밀과 보리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 가능 이제 기근이 들면 다 기근이 들기 때문에 사실 포도주도 없어야 돼요. 이렇게 감람류도 없어야 되는 거죠. 부족해야 되는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 왜 그럴까요? 네, 감람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는 이 밀과 보리와는 달리 뿌리를 아주 깊이 내린답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극심한 기근이 몰아닥칠 때라도 어때요?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땅속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기근에는 이렇게 버텨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 해치지 말라라고 하는 마치 이렇게 그런 표현을 썼지만은 사실은 그 자체가 이게 감람나무와 이 포도나무 자체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탱한다는 거예요. 그런 극심한 기근에도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여기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감람류는 성령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 볼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덮쳤을지라도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이 복음 기별이 다 그냥 사람들의 눈에 숨겨진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가운데는요 성령의 은혜에 갈급하고 또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십자가 사랑에 굶주린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그 아합 왕 시대에 정말 극심한 기근이 있었을 때 누구는 살아났어요? 엘리야는 살아났잖아요. 그래?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영적으로 양육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도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 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충만한 그 말씀으로 이렇게 생존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건성건성하게 되면 이건 이게 밀과 보리처럼 뿌리가 얕은 신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조금 어려움이 오면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아직 이 신앙을 이렇게 어떤 장애를 장애 없이 신앙을 할 수 있을 때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스스로 좀 어려운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더 헌신할 수 있는 상황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내가 편안한 상황을 자꾸 이렇게 선호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느새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헌신의 그 마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부지런히 또 봉사하고 헌신하도록 또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이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첫째인 또 둘째인 셋째인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러한 경험을 저는 한다고 생각돼요. 그렇죠? 정말 순결한 그런 시대가 있고 또 우리 마음이 점점 이렇게 세상 쪽으로 다시 또 기울어가는 그런 시대가 있고 그래서 완전히 세속화돼 버리는 그런 우리의 또 어떤 신앙의 그런 기간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그 순결한 상태를 사실 우리 유지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넘어졌더라도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그 뿌리를 내려서 실천하고 검증하고 경험하면서 우리 깊은 뿌리를 내려서 어떠한 기근에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의 뿌리 깊은 그런 신앙을 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이 되자고 목사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셨죠? 뿌리 깊은 나무,